to a second, a millionth of a dream. Go, go, go for the limit with the power of belief. Just soak it up like a flower, like a summer field. Aching to be healed, just rain on me. You blow me into space.안녕하세요. 밴쿠버 리얼토 최재동입니다. 오늘은 코퀴틀람 오스틴 에비뉴와 블루마운틴 코너에 있는 하이라이즈 빌딩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이름은 리치웨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아파트는 원베드룸 남향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남쪽으로 시원하게 나 있는 창문을 통해서 아름다운 남쪽 전망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면적 크기는 622스퀘어피트입니다. 밝고 시원한 오픈 구조의 부엌에서도 창밖의 경관을 보며 일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가전제품과 라미네이트 하드우드 마루, 하얀색 캐비넷 등 컬러 스킨은 전체적으로 잘 어울리는 부엌입니다. 싱크대 앞쪽으로는 아일랜드 바 공간이 있어서 높은 식탁 의자를 놓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실 수 있고요. 캐비넷 아래쪽에 간접 조명과 함께 작지만 모양을 낸 수납 선반이 있어서 장식용이나 실용성 있는 물건 등을 올려놓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세심한 배려가 보이는 구조입니다. 고급 라미네이트 자재의 바닥과 부엌 옆 한편 벽으로는 컴퓨터를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워크스페이스 공간이 있습니다. 세탁기와 드라이어가 있고요. 맞은편에는 제법 깊은 클로젯이 있습니다. 수납 선반이 있는 풀베스의 욕실이 나오고요. 침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넉넉한 클로젯이 마주보고 있으며 침실은 거실, 발코니, 욕실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코니로 나가 보겠습니다. 가까이에는 프레이저 강이 한눈에 들어오고요. 동남쪽으로 멀리 프레이저 밸리 지역과 그 너머로 마운틴 베이커가 보입니다. 남서쪽으로는 뉴웨스트민스터와 메트로타운이 보이네요. 이 아파트는 한 개의 창고와 주차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위치한 창고의 모습이고요. 이곳은 지정된 주차 공간입니다. 주차 공간 맞은편으로 공용 세차 시설이 있어서 세차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아파트에는 전기차 충전을 위한 EV 파킹 스톨이 있고요. 1층에는 각 세대의 우편함이 위치했으며 컨시어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층에 있는 어메니티 시설을 둘러보겠습니다. 2층에는 요가룸, 라운지, 짐, 패티오가 있습니다.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는 요가룸이고요. 짐입니다. 라운지의 모습입니다. 패티오로 나가 보겠습니다. 햇빛을 즐기실 수 있는 루프탑 공원에서도 시원하게 뚫린 하늘과 경관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월 관리비는 250불이 약간 안 되고요. 관리비에는 도움물, 레크레이션 어메니티 사용료, 매니지먼트, 빌딩 보험과 관리, 쓰레기 수거 등이 포함됩니다. 아파트 바로 옆으로는 블루마운틴 공원과 밴쿠버 골프클럽이 접해 있고요. 주변에는 좋은 음식점도 즐비합니다. 노이드 하이웨이와 일본 고속도로, 스카이트레인역까지는 차로 5분 이내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아주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싱글이나 신혼, 투자형 바이어에게 아주 추천할 만한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밴쿠버 리얼터 최재동이었습니다. To this feeling up